어 뭐야? 어 뭐야? 에어 소파. 에어 소파래요. 뭐?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넣지? 해볼까? 이 해봐. 나 근데 안 해봤는데? 여기 앞에 놓자. 아니면 이걸 달리는 건가? 해봐. 달려서? 달려서? 오, 야 발음 들어갔네. 발음 들어가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이거 진구 씨 선물이에요. 아 정말요? 내가 쇼파 하나 선물한 거야. 아 쇼파예요? 어. 우와 이거 내 하나. 하기 좀 힘들 거야. 막아 막아 막아. 오. 앉아봐. 어스텐 밤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바람? 고기를 불어? 이렇게 하면 되나? 달릴 때 들어갔어요, 바람? 전혀 안 들어갔어. 이건가? 아닌데? 아, 이거다.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이거 아닌가? 맞아, 맞는 거 같아, 네, 맞는 거 같아. 근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넣지? 어? 진짜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 넣을게. 그렇지, 멈추는 거야? 하나, 둘, 셋? 오, 야, 맞나 봐! 너가 맞다니까! 야, 맞나 봐!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 벌어졌어요. 아니, 왜 그러는데? 뭘 됐나? 오, 이거 아까... 아, 이거 아까... 어, 아까 됐었는데? 아, 어렵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아까 너가 했을 때 됐었던 것 같은데? 그쵸, 형. 이게 혼자 하는 건가, 그러면? 아,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팍 쳐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 비누... 뭔가 이렇게 그 시범을 보였는데 전혀 이건가? 어 이거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계로 하는 건가? 아니 기계로 하는 거야. 이따 해보자. 그거 더운데 안 더워? 나 이거 기계로 하는 거야, 기계로. 못해,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어? 나... 어? 좋은 생각. 저거? 저거? 저거. 그래, 그래.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된 거, 될 것 같은데요? 오, 돼. 오! 오, 돼. 오! 오, 돼. 이거 어떻게 잠궈, 이제 어떻게 잠궈? 이 시작하다. 이거 어떻게 잠궈, 이제 어떻게 잠궈? 이 시작하다. 잠깐만. 어,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됐어. 된 거 같은데? 됐어. 됐네! 오, 형 됐어! 효주 했다! 누나!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오! 예뻐, 심지어! 와! 여기 넣으면 되겠네! 아, 되네! 앉아봐! 꼴! 아니 이게 튀어지는 게 아닌데? 누나! 아 이게 야 아니, 이거 이게 뭐야? 고장났네. 아, 이거 지금 이거 땀 못 먹게 하지. 와 형 그 망사 벗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어 땀이 막 엄마한테 힘 쏟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오빠. 아니 눈을 막 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어, 누나 사극의 한 장면 같은데요? 왜? 나 너무 머리 착 달라붙어서? 노래랑 또 나 음악이랑 또 이렇게 나 음악 나오니까 너무 좋아. 놀러 온 것 같아 진짜. 밥을 해봅시다.
이걸 걸어서 쫙 당기는 건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막 끼시고 막 그러던데? 네. 그냥 어떻게 생긴 줄 몰라서. 오늘은 멋지게 멋지게 한번 쳐보자. 오. 오, 꼈어, 꼈어. 야. 자, 골대 가지고 와, 친구야. 네. 밖에. 야, 희원아, 어, 야. 잠시만요. 야, 희원아. 네, 잠시만요. 이리 와. 그니까 알았어요. 희원아, 잡아.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 형, 펼쳐볼까요? 뭔가? 이거는 그늘막이 아닌가? 천막인가 이거 그냥? 천막으로 그늘을 만들자. 그쵸, 이거 그냥 천막 뭐 같죠?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물어볼까, 선생님한테? 그럴까요, 이거? 뭔지? 여보세요? 어?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지? 여보세요. 누구지? 맞춰봐. 여보세요. 준이구나. 아, 준이 아니에요? 맞춰봐. 준이. 아니거든. 비니. 어, 맞아. 비나 어디야? 나 지금 아빠 옆에 있어. 아, 진짜? 삼촌 지금 거기 왔어. 바퀴 달린 집 왔어. 아, 정말? 응. 너 참 멋진 걸. 너 아니, 이거 뭐야? 그늘막 설치하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아빠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 알았어. 응. 선배 안녕하십니까? 선배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하늘아. 아니 너무 갑자기 반가워하시는데. 선배, 저희 이거 뭐야, 그늘막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선배 뭐야? 이거 그 뭐야, 연갈색 타프라고 돼 있는 게 그늘막이 맞아요, 선배님? 내가 약간 정록색약이 있어가지고 색깔을 정확히 잘 모르게 돼요. 전갈 그림 있는 거예요. 정록색약. 쭉 피면 예. 한쪽에 구멍이 쭉쭉쭉쭉 박혀 있어, 다섯 개인가. 아, 네네네. 예, 네, 여기다. 그거를 홀딩더 위에 볼이 있어, 낚시가. 아, 예, 있어요. 거기다 그 구멍을 하나씩 다 끼우면 돼. 그래가지고 옆에 폴대 있거든. 네네네. 폴대 있어요. 폴대 맞춰가지고 양쪽으로 끼우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서 있지? 그 앞쪽에서 전면으로 쭉 당겨서 받고 그다음에 저 35도. 오, 됐어. 됐지. 됐다. 아, 네네네네. 예.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궁금한 거라.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전화 이제 하지 말고. 아, 이제 전화 하지 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모아서 한 번에. 그리고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희원이한테 전화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아, 좋은 추억 쌓고. 네,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네. 알겠네요, 형님. 이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게 있을까요, 형이? 어, 형 그냥 되겠다. 내가 이거 할게. 이게 요거지? 이 골인 것 같아요. 예. 네. 와, 이게 어떻게? 우와, 뭐야? 요거 두 개는 그냥 그런 거. 아, 됐다. 됐네. 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폴대 두 개를. 어, 아, 이게 나오네. 아, 몇 단으로 하셨어요? 다 폈어. 다요? 한번 세어보자.
한번 해볼까요, 형님? 그 각도가 이 각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35도면 그지? 그래 해보자 일단. 네. 근데 이렇게 아 좀 깊게. 근데 이렇게 아 좀 깊게. 이거 자세 맞추는 거?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한 사람씩 잡고 있는 용도인가 보다. 아니 이게 세워지지가 않... 세워질 수가 있어? 어 형님 근데 이렇게 좀 세워지는데요? 기어다녀야 돼. 이게 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일자로 서서 서지나? 형 여기 하나씩 껴서 중간 하나씩 끝에 하나씩 하면 아 그런가?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또 당기면 힘을 받지 않을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하면 좀 힘을 받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거? 이거 하나를 마저 해볼까요? 효주야! 어? 바빠? 이거 왜? 잠깐만 이거 잠깐만 왜? 여기 잠깐만 잡아줄래? 어디 여기? 이렇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 여기도? 이거 세 개는 잡아. 잘 꼈는데 요거를 여기 어, 잠깐만, 어딘가에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가위바위보에서 두 명씩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아 그런 건가 이걸 저 앞 제일 앞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내려주면 안 돼 여기 이게 뭐야? 세 명이 이렇게 들고 효소에 지지 않을까? 오빠 나 지금 칼에 만들다 나왔는데 아 그리고 분명히 동일 선배님이 기울기를 뭐 어떻게 맞추라는 뜻인 것 같으신데 각도를 잘 그러니까 각도만 잘 맞추면 되는 건가? 진짜 여기 있는 게 이게 다야? 응,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그게 이거야? 그게 여기 거야? 텐트 같아, 아닌가? 텐트인가, 이거는? 텐트가...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아닌 것 같아. 이제 해가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동일 선배님한테 한 번 더 전화해봐. 전화 한 번 다시 해볼까? 그럴까요?
선배님. 기둥이 있잖아요, 선배님. 근데 이거를 이게 계속 쓰러지는데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고정을 어떻게 해요, 선배님? 그 줄 있잖아, 폴대 줄. 줄이 있어요? 폴대 줄? 줄 있어. 그 아, 노란색 이게 여기 거예요? 아, 노란색 이게 여기 거예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네. 예. 아, 저게 이거 이거였네. 이걸 좀 눕힐까? 예, 아, 눕혀야 될 것 같아. 해결했어? 어. 오. 맞는 거죠? 어.